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3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미국시장 양호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54% 상승, 나스닥 0.19% 상승, 반도체 지수도 0.13% 상승, 독일은 0.12% 하락입니다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양호하게 마무리됐다. 자, 오늘 램데시비르 정식으로 미국 FDA에서 치료제 첫 번째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자, 다우존스 20일 그리고 나스닥도 20일 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도 낸시 펠로시 하원 미국 민주당 하원 의장과 문우신 장관 계속 합의 협의 중인데요. 상당한 진척 보이고 있다. 거의 막바지 단계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해외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도 상승 출발입니다. 다우 선물 0.08% 상승, 나스닥 선물 0.13% 상승 중입니다. 자, 그렇게 전망했었습니다. 강하게 상승했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적절한 폭의 조정을 받고 있으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환율이 원화 강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132원까지도 지금 현재 온 상황입니다. 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도 상당히 강세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주요 종목군들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자면요. 기술주들은 알파벳이 1.3%, 테슬라 5분기 연속 실적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일단 0.86% 상승. 자, AMD가 2.59% 상승. 니콜라도 2.29% 상승. 자, 모더나 3.63% 상승. 길리어드 사이언스 5.46% 상승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램데시비르 제조사죠. 엑슨 모빌, 쉐브론과 같은 정유주들도 최근에 유가 좀 상승하는 그런 상황 반영되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보잉과 같은 항공주,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은행주들도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20일, 60일에 아주 중요한 변곡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로 올라타느냐 아니면 밑으로 처지느냐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3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1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전일 2% 이상 하락하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 코스피는 비교적 20일, 60일을 위를 강하게 올라탄 상황에서 조금 조정 양상이었고 코스닥은 하회를 크게 했습니다. 추세를 많이 무너뜨린 상황에서 직전 저점 정도의 상황을 지지하는 모습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종목은 상당히 강하게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코스피는요 기관이 제법 사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매도폭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방향으로 외국인 12월물 선물 12월물이 소폭입니다만 마이너스권에서 마이너스 만계약에서 이제 플러스 4462계약 정도로 플러스 상승 방향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까칠한 붕붕이님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용식님,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얼마나 강하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코스닥도 전일의 음봉을 얼마나 강하게 말아 올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코스닥 섹터에 보면요, 좀 이따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차익 실현 나오는 섹터가 많다. 특히 5G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뉴딜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강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반대매매 물량이라든지 신용 미수 물량들이 반대매매 되면서 나오는 물량들 때문에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는 코스닥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황을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시총 상위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부분을 10조를 투입을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SK그룹이 하이닉스 인수, 도시바의 메모리 부분 인수에 이어서 과감하게 인텔의 낸드플래시 부분 인수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30%의 점유율, 이제는 22%의 점유율을 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되는 시장 전반으로 보면 양호한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상당히 큰 폭의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충당금 이슈 나오면서 기관 내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에 반해 최근에 이제 돌아서고 있는 섹터 중에 가장 강한 섹터는 철강 섹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가 기관에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요. 추세 돌려낸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마찬가지로 강한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들도 돌아서고 있고 최근에는 제법 고점에 있는 추세가 좋았던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이제 비교적 가격 메리트가 있고 최근에 보복 소비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 날 광군제가 있는데요. 그러한 쇼핑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신세계 돌아서려는 모습 호텔 신라 LG생활건강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양호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마트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롯데하이마트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라고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적절히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슬쩍 사 들어가도 되는 권역이다. 한전과 같은 종목도 시장이 흔들림 많고 약세 국면에서는요 한전과 같은 종목도 양호하다 말씀드렸고 전전일 3.6%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받는 상황에서 일단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시장 상황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인버스도 시장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5% 코스피에 들어가 있다. 해칭 해가면서 갑니다. 자, 일단 코스피 0.42% 상승, 코스닥 0.62% 상승 출발입니다. 자, 하이닉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제법 있을 텐데요. 중장기 별로 무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속적으로 약세 의견 드리고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약세예요. 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램데시피르가 치료제 첫 번째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치료제 나온다 한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또 이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삼성전기 일단 전일 하락에 대한 부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더존비전, 보아비고, 하이닉스 일단 약세 출발입니다만 120일의 지지권입니다. 자, CJ는 차익 실현 다 해버렸고요. 자, 성창 오토텍 오늘 수소차 현재 출발 양호하니까 같이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 전일의 고점 부위를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 정도 지지해내면 좋을 테고요. 상단 여기 고점 부위 2370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간단히 20일 60일 밑으로 하회하지 않고 얼마나 강하게 땡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출발이 수급은 일단 별로네요. 자, 코스닥 저항권입니다. 코스닥은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는 롯데 하이마트 한국전력과 같은 종목들 지금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따라가지 말고요. 이렇게 조금 눌려주는 이평선하고 붙은 위치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요. 기회 반드시 줍니다. 딱 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덥석 잡으면 안 돼요. 그래 봤자 조금 밀려봤자 뭐 큰 폭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조금 유리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미국 선물 다시 보합권까지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이 크다면 인버스로 해칭 조금씩 해 나가는 거 권유 드립니다.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자, 현재 출발 상황 보시면요. 그냥 적당히 골고른 상승인데 이거 봐요. 5G 제가 5G 추세가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어저께 7% 빠지더니 오늘 4% 더 추가로 빠집니다. 와. 5G 좋다 그러던가요? 분명히 5G 추세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격탄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쪽 비교적 강세, 제약바이오 반등. 자, 휠라 홀딩스 어저께 방송에서
관심 있게 봐라 그렇게 그랬거든요. 3%대 상승입니다. 자, 여기 있죠.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빨갛죠. 관심 종목군으로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종목이 대체로 빨갛죠. 시사하는 바 있어요. 나중에 캡처하시든가 해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주가가 어떠한 모양들이 있는지. 아, 닥터케이는 저러한 종목을 관심 권역에 두고 매매를 하는구나. 그렇게 공부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야, 5G가 유독 약하네요. 자, 일단 미국 외국인 선물이 일단 230계약으로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을 37억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존 비전 외국계 매수 일단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 오토텍 오늘 수소차 섹터 나쁘지 않으니까 같이 반등 한번 기대해 보면 될 테고요. 삼성전기 그만 시젠 일단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자, 셀트리온 1.26% 상승. 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나올 때 25만원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느냐, 여기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위에 21선 있고요. 그 위에 27만원 대 있고요. 그 위에 28만원 대 있고요. 그 위에 30만원 대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셀튼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시도 넣으나 추세 확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6만원대에 지금 와 있네요. 볼 텐데요.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 센터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혼자 사기 힘드실 거예요.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신뢰가 안 된다, 신뢰가 안 선다 하시면 계속 아침에 진행하는 방송 보시면서 검증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갭 상승했던 부분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 참. 좀 가주면 안 되나? 원인은, 지금 현재 보는 원인은 하나뿐이거든요. 미국 선물 주춤한다고. 미국 선물이 아까 플러스권이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권으로 슬쩍 바뀌려 하니까 같이 밀립니다. 안타까워요. 자, 하이닉스가 참 좀 약세 흐름으로 가네요.
하이닉스는 던지지 않습니다.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 지금 정도 위치에서 겁내서 도망갈 필요 없어요. 들어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뭐 무난하게 진행 중입니다. 성창 오토텍이 반등 나오고 있고요. 성창 오토텍이는 60일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60일인가 하면 반드시 반등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죠? 누가 컨트롤하는 애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침에 빅살이 나오네. 누가 이렇게 목이 되게 아파요 지금. 자, 그린 뉴딜 쪽이 강하게 반등합니다. 수소차도 뭐 넓은 의미로 보면, 그죠? 정부에서 미는 수소 경제 이런 쪽에 다 포함되는 섹터니까요. 자, 코스닥 크게 밀립니다. 상승폭 다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일단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아, 참. 야, 이렇게까지 약하게 밀려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코스닥은 밀리는 거 인정합니다. 코스닥은 안 좋거든요. 코스닥은 여기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대라 그랬습니다. 지금 딱 시작하자마자. 코스피는 적당히 좀 가면 좋은데 아직까지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를 지키면 또 되거든요. 여기 이제 탄탄한 지지권입니다. 여기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는데 더 좋기로는 여기 전일에 고점 돌파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뭐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까? 개인이 선물 상승으로 막 들어오네. 개인이 상승으로 좀 흔들어 줘야지. 위로 쏘았냐? 이러면서 위로 쏘았냐고 이러면서 좀 흔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참 웃음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파생 포지션 때문에 아침에 30분간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 나옵니다. 파생 포지션 때문에. 자, 미국이 올랐으니까 오늘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할 겁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자, 오늘 올라가겠네 하고 갭 상승 나오고 하니까 이 개인이 지금 선물 매수 들었어요. 그죠? 선물 포지션 한번 봅시다. 최근에 누적 포지션 보면 개인은 하방 베팅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 이거 포지션 쭉 들어가는 개인도 잘 없거든요. 데이트레이딩이 거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선물. 저게 아침에 들어온 건지 어저께 하방으로 때렸던 부분에 대해서 손절 물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개인이 매도로 전환되고요. 외국인이 강하게 1000개, 2000개 쏴줘야만 올라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자, 코스닥 안 좋다 그랬고 전일에 저점 깨는 시도 나옵니다. 코스닥 좋다 그랬나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대번에 마이너스권으로 바뀌었어요. 코스닥 조심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코스닥 깨집니다. 야, 이게 기존에 제법 주도주 역할을 하던 섹터가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5G 제법 강하게 많이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를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도 무너집니다. 자율주행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던데 꼭대기 근처에서 조정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도 시원찮아요. 자, 언택트 관련도 시원찮네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빠지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하던가요? 부담스럽다고 그랬습니다. 빠져요. 그린 뉴딜 정도만 살려놓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자동차 섹터 며칠 조정 좀 많이 받았는데 현재 빨간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신세계와 같은 중국 소비 관련 유통 내수 관련 주들만 최근에 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초점 깼어. 미국 선물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아 반면에 우리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그죠? 도전비주얼 0.48% 하락, 하이닉스 0.48% 하락, 삼성전기는 0.36% 상승, 성창오토텍은 보합, 인버스는 보합에서 왔다갔다. 다른 섹터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도 다 그런지 보여드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5G 그죠? 4% 이상씩 빠지고 있고요. 와, 이거 5G가 왜 이렇게 빠지죠?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추세 다 무너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성창 오토텍 하나 딱 갖고 있습니다. 시젠하고 두 개 갖고 있다. 시젠 대번에 챙겨버렸습니다. 챙기고 난 다음에 빠져요. 근데 중장기 한다고 쭉쭉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장세는 중장기라고 쭉쭉쭉쭉쭉 들고 갈 장세가 아니에요. 빠르게 밀린다 싶으면 챙기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네요.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단순 계산해 봅시다. KMW 어저께 7% 빠졌거든요. 오늘 4% 빠지면 11%입니다. 9위에 물려 있었다면요. 반대매만 막 너무 하거든요. 수소차 양호합니다. 그린 뉴딜 양호해요. 딱 하나 갖고 있는 그죠? 코스닥이
그래도 이 빨간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가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코스피는 일단 지지 권역에서 반등합니다. 자, 여기서 반등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만 안 무너뜨려도, 여기만 안 무너뜨려도 됩니다. 여기로 내려와. 자, 어떻게 돼야 된다? 개인이, 요거 좀 거칠게 표현해야 되는데. 개인이 머리를 숙입니다. 조금 점잖게 해야죠. 그죠? 개인이 머리를 숙이고요. 외국인하고 크로스 나는지 발휘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끌어당기고 개인이 던지고 있습니다. 양호 강하게 영희 처리 크로스 영희 처리 크로스 하면서 딱 크로스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올라갑니다. 개그하는데 아무도 반응 없어. 에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상황 안 좋아요? 저도 최근에 손절하면서 왔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잘 참고를 하셨으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접근 금지라든지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가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만 여러분들 잘 좀 가슴 깊게 새기고 그렇게 많이 참고했으면요. 안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 뭐 7% 8%짜리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적당하니 갑니다. 시장 반등하면요, 얘들이 더 빨리 돌아서거든요. 왜? 추세가 그래도 추세가 나름 살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잡혀도 이런 쪽으로 잡힙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도우님 반갑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정도에는 살짝 사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공식 추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사들어가도 돼요. 자, 신세계도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신세계 잘 안 죽어요. 돌아섭니다, 슬슬. 이마트는 좀 부담스러워요.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에 있기 때문에 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도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고점 부위입니다.
키보드 소리. 찰칵, 찰칵. 필라 홀딩스 이거 관심있게 보십시오. 자, 시장이 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의 흐름에 대해서는 만족하겠습니다. 강하게 갔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눈치 보고 있어요. 미국 선물 눈치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볼래요? 자, 봉 몇 개 빠졌어요. 장 시작하고 양봉 넣습니다. 양봉 하나 반등 넣어죠. 우리나라 넣어라. 뿅. 봉 몇 개 빠지고 양봉 서니까 같이 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요일인데 미국 선물이 어떻게 될지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나마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딱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안 밀리면 더 좋았는데 일단 지켜야 될 선에서 반등 시도는 놓습니다. 개인 선물하고 외국인 선물하고 크로스 돼야 된다 했는데 크로스 하지 않고 키스만 하고 튕겨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크로스 해야 됩니다. 개인이 확 던지고 외국인이 확 끌어 당겨야 되는데 키스만 합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건 줄 알아요? 옵션하고 이런 거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개인이 이렇게 사 들어와서는 별로입니다. 기관이 그래도 패대기 안 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기관이 패대기 안 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관에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미니 선물. 아우, 진짜 짜증나. 안 된다 그랬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현재 이 봐요. 이 추가 상승하려면, 반등하려면 딱 뚫고 같이 크로스 돼야 되는데, 키스만 하고 딱 쳐지니까 흔들흔들 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 지금.
왜 짜증낸 줄 알아요? 여기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짜증나는 겁니다. 이거는 무너지는 게 당연해요. 코스닥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여기 저점 여기 지켜야 되는데 올라가봤자 위에 저항 신나게 있거든요. 잘 못 간다 그랬습니다. 코스닥 여실히 나오고요. 여기 바닥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 나와도 다시 튕겨 내려가는 게 지극히 당연. 그러면 여기를 지켜야 돼요. 여기를 탄탄하게 지켜야 추가 상승하기가 좋은데 여기 딱 깨고 내려가죠. 별로입니다. 그러면 별로예요.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밑으로 2349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별로입니다. 자, 다시 외국인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스마지 말고 크로스해라. 크로스! 아이고 미치겠다. 웃음이 안 나와야 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참 시장이 뭐 같네요. 진짜 뭐 같아요. 아 진짜 욕하고 싶어요. 진짜 쌍욕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한번 가주면 진짜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여기서 한번 더 빵 치고 가는 게 진짜 중요했어요. 코스피 전전일 그러니까 전일 이렇게 비실비실 되지 않고 한 번 더 빵 강하게 치고 가는 게 진짜 중요했는데 어저께는 그냥 비실비실비실 오늘 미국이 오늘 상승했는데도 또 비실비실비실 야 너무한다 싶어요. 너무한다 싶어요. 빵 한번 치고 가야 수익이 좀 날 거 아닙니까.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시장이 개판이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익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시장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부탁도 안 드립니다만 그죠? 시제니 어저께 챙겨 먹었습니다. 그죠? 시제니 3.1% 그죠? 한국전력 2.3% 이 수식판에도 챙겨 먹습니다. 인버스 단타 1.9% 0.38 야 이거 0.38 먹으려고? 시장 반등한다 싶으니까 이거 끊어버립니다. 그냥 수익이 몇 프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해야 되는 거죠. 인버스 단타 수익 인버스 2.49 1.74 계속 그냥 그래도 좀 누적 하면서 오고 있어요. 주식으로 수익이 잘 안 나서 최근에 그렇지 당연하죠. 시장이 막 개판인데 수익이 어떻게 잘 납니까? 개별주 막 날라다니는 거 그거 따라다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거 먹을 때 좋죠. 빠질 때 박살입니다. 박살이에요. 코스닥 안 좋네요. 코스닥 추가하러 갑니다. 이야 참 신기해요. 코스피 코스닥 다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그것도 안 틀리잖아요. 봐 그죠? 코스피 막 그만큼 아니고요. 코스닥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밑으로 더 세게 밀립니다. 그죠? 더 세게 밀린다고요. 코스닥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안 두드려 맞잖아.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 2차전지도 별로입니다. 2차전지도 완전 별로로 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관심 종목 뽑아놓은 거 보세요. 몇 개 안 되죠? 여기 같이 봐요.
관심 종목군이 화장품, 내수,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유틸리티 관련, 뭐 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 정도 말고 할 거 없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많이 좋아했던 종목들 있죠. 5G 박살나는 거 봐요. 여기 인근부터 그랬습니다. 야, 5G 이제 추세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박살입니다. RFHIC 이거 어저께 매도 때리라 하고 싶었는데, 자, 어저께 CJENM 닥터케이는 매도 때리라 그랬거든요. 선물 매도 때리라 그랬습니다. 추가로 그죠?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인근에서 매도 때리라 그랬거든요. 선물 매도 성공입니다. 성공 추가해놨습니다. 코스닥은 안 좋아요. 그것만 매도 때리라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욕도를 각오하고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27만 5천원에서 선물 매도 때리라 그랬습니다. 요까지 내려온 거 다 먹었어요. 그죠? 안 좋다 그랬습니다. 안 좋네요. 뭐라고 또 얘기인 줄 알아요? 25만원 위로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리세요. 그랬습니다. 한 번에 못 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이거든요. 여기 가서 튕겨내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위에 저항이 신나게 있어요. 그래도 크게 안 처지는 이유를 한번 대볼까요? 우리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이평선 인근에 있는 종목들 제가 제시했어요. 그죠? 다 이평선 인근에 있을 때 제시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비교적 잘 버티는 겁니다. 지금 제법 고점에 있는 이런 애들 있죠? 미코 이런 종목도 조심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크게 빠졌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오늘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삼강, MNT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유니슨도 이런데 다 매도 시그널이라 그랬죠. 방송에서 그냥 박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 해서 잘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살아남는 거에 그죠? 일단 치중합니다. 욕심 안 부려요. 살아남다 보면요 기회가 딱 옵니다. 그죠? 최지만 선수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닥터케이도 하도 TV를 안 봐가지고 밥 먹을 때만 살짝 뉴스 보거든요. 그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5년인가 버텼다 하더라고요. 지금 월드시리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대접받으면서요. 살아남다 보면요. 꾸준히 실력을 쌓으면서 살아남다 보면요. 존나라 오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욕심 부리고 꼭대기 있는 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35만원에 그죠? 이 꼭대기에서 얼마를 더 먹겠다고 산 결과는 며칠도 안 돼가 반토막입니다. 반토막이라고요.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가만 등 놓고 무조건 살아남기만 한다. 살아남아질까요? 공부해야죠. 공부. 그죠? 최지만 선수, 추신수 선수,
류현진 선수, 박찬호 선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됐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안 됐어요, 다들. 엄청난 슬럼프도 견뎌내고 부상도 견뎌내고 떼약볕에서 마이너리그 이런 데는 밥 먹을 때 그냥 햄버거 하나 그냥 떼약볕에서 먹는다 그럽니다. 마이너보다 조금 더 밑이겠죠. 트리플 A라 그럽니까? 올라가면서 격이 달라집니다. 마이너리그로 가면 이제 부페 비슷한 거, 조그만 거. 메이저리그 가면 장난 아니죠. 없는 게 없는 상황. 그만큼 급에 따라서 대우를 달리해 줍니다. 왜? 당신은 인정받고 이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하십시오. 제 방송이 시원찮습니까? 댓글 따위 안 올려둔구만요. 공부하시고 댓글 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더 관심 가집니다. 댓글 달아봐야 저한테 도움 1도 없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하시는가 체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 시장도 안 좋은데. 우리는 뭐 괜찮아요. 우린 괜찮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1% 이상 빠진 것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인벌스 적당히 사놨어요. 그죠?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해칭도 돼 있고, 나머지 뭐 적당히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박살나네요. 코스닥 박살납니다. 아, 성창 오토텍 2억을 제가 어저께 시초가에 던져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면 또 가기 때문에 손실 아니었거든. 던지려다가 아유, 그냥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 했는데 그냥 밀렸습니다. 시장이 워낙 그러니까. CJ는 잘 던졌고 너무 잘 던졌고 그거 말고는 별로 아쉬울 거 없습니다. 조금 처져가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 양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된댔습니까?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 나면서 외국인 선물이 땡겨야 올라간다 했는데 외국인 선물이 던지죠?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가고 처집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동학개미가 좌지우지한다고요? No! That's no! 동학개미? No!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이 던지면 빠집니다. 그동안은 그럼 왜 올라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외국인 무기나에 올라왔다고요. 외국인은 현물은 잘 안 샀어도 선물을 신나게 사왔거든요. 역대급으로 선물 사왔습니다. 통합게임이 너 사냐?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선물 살게. 그죠? 이제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시장도 다르고 예전 상황하고 달라가지고 물려도 적당하니 들고 있으니까 물타기 하니까 막 올라오는 시장하고 다르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곡소리 나오는 시장 옵니다. 좀 있으면 곡소리 나는 시장 온다고요. 잘못하면 진정한 실력자만 살아남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죠? 여기 뚫고 신고가 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현재는 자, 미국에서 대선이나 추가 부양책 때문에 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조정을 제대로 안 받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그죠? 우리 팀원이 뭐 이런 부분 보고 뭐 삼산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헤드앤스 숄더지 않습니까? 여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코스닥은 이제 곡소리 납니다. 코스닥 코스피도 급하게 언론 축에 속합니다.
간드랑간드랑거리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긴장해야 됩니다. 인버스는 진정한 인버스는 지금 구간 정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열나게 물려가지고 절대 안 던지고 있다가 박살나서 던지고 그러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여지는 시장이 종목하고 별개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뭐다? 저 지수가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을 합해서 평균치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코스닥이 왜 안 좋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요, 여기 관심 종목군에 코스닥이 몇 개 안 돼요. 그죠? 그 정도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 역할하던 5G라든지 언택트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섹터가 자동차 부품도 흔들흔들하고 있고 바이오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게 포착이 되거든요.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점에서 사서 뭐 끝내주게 잡아먹어야 되겠다, 수익 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와, 이 시장에 보니까 주도주 성향도 별로 안 보이고, 이런 5G 같은 게 이거 지금 연속으로 깨지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겁없이 이렇게 연속으로 얼마나 사들어옵니까? 한 달 동안 1조 9천억 샀네, 코스닥. 참, 아유, 수익 잘 났을 것 같습니까? 수익 잘 났을 것 같냐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좀 던지는 거 있죠? 곡소리 난다 그랬습니다. 자만한 곡소리 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코스피는 온전하고 코스닥만 곡소리 나느냐?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할 수는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개인이 선물을 늘려나갑니다. 밑으로 깨질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들이 꺾어야 됐습니다. 아까 여기서 500개, 아까, 그죠? 800개에서 500개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꺾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 들어갔겠습니까?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지지하려는가 보다 하고 사 들어간 거거든요. 개인이 사 들어가니까 사 들어가냐 하면서 조지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뻔하게는 잘 안 움직입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도 맞긴 한데 뻔하게는 잘 안 움직여요. 외국인이 사서 이렇게 딱 올려야 되는데 개인이 딱 사 들어오니까 조진다고요, 밑으로. 왜? 파생상품은요, 제로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서로 거래했다 칩시다. 외국인 손해보면요, 개인이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반푼인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올려보내고 싶으면요, 얘들 틀리게 만들고 팍 조지면서 틀리게 만들고 올려도 올립니다. 얘들이 포기 안 하면요. 콜옵션도 18억 사두르잖아요. 콜옵션도 개인이 18억 개인이 18억 사두릅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그럼 올려 보내줄 것 같냐고요. 올려 보내주면요 갑자기 막 올라가면요 18억이 20억 22억 막 이렇게 내줘야 되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안 내줍니다. 그렇게 조집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돈으로 다 떼어봐서 압니다. 돈으로 다 떼어봐서 안다고요. 목에 왜 핏대 올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돈 떼우고 돈으로 떼우고 고생 신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실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에 핏대 올리는 겁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좋게 봐주시는 분은 고맙게 생각하겠죠. 꼽게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 표현 들어볼게요.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댓글 남겨놨더라고요. 니 싸가지나 챙겨. 이렇게 날렸습니다. 니 싸가지나 챙기라고. 자신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어디다 대놓고 제 무용담 하나 이야기해볼까요? 소시적에 여기 무리가 있었는데요. 열몇 명 있었어요. 저한테 쌍욕 날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열몇 명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솔직히 안되겠대요. 뒤에 눈은 없으니까 두 명만 와라 그랬습니다. 뭐 바로 근처에 제가 기타 학원 아는 데가 있었거든요. 왜요? 왜요? 이러더라고. 아 그냥 내 뒤에만 좀 바래 이래놓고 바로 가가지고 때려붙습니다. 진짜입니다. 네가 내한테 XX했나 하고 바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열대면 다 덤비는데요. 그 정도로 잘못 안 했는데 욕한 거 싫어합니다. 저 죽을 각오로 싸우거든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죽을 각오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잘 안 져요. 잘 안 집니다. 왜? 목숨 내놓고 싸우기 때문에. 그 말은 의미하는 바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지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싸움 잘하네 마네 그거 뭐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 다행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반등합니다. 일단 코스닥도 이 마지노선 여기 깨면 안 되는데 일단 마지노선 인근에서 올라옵니다. 일단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살짝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합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플러스 전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선물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빨리 선물 플러스로 전환시키면서 강하게 땡기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매도 때리던 거 걷어들이면서 반등하고 있고 개인은 던지고 있죠.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이번에는 키스만 하지 말고 크로스 해야 됩니다. 크로스 영이 처리 크로스 그죠? 여기 이번엔 땡기 올리면서 그죠? 빨리 땡겨 올리면서 개인하고 크로스하면서 위로 땡겨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양호해집니다. 여러분들 수현님 영희 처리 크로스 기억나겠죠? 그죠? 아침부터 싱겁게 괜히 싱겁하게 그러겠습니까? 기억에 남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래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크로스 나야 좋다 그랬지. 닥터K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죠? 수현님 그래야 기억 남을 거 아닙니까? 기억해 주세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지금 현재 쏙 시원하게 좀 상승해주면 같이 우리나라도 상승하게끔만 흔들흔들하니까 전일에 상승 했던 부분 하기서 뭐 큰 상승이 아니니까 별로 반영도 안 되고 갭 상승했다 그대로 밀리는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 선물 상황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 군들은요 코스닥은 비교적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당분간 좀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고점 부위에 있는 테마주들 조심하시고요. 종목 접근은 코스피가 좀 더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큰 변동성 예상되는데요.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부분 링크 따라가시면요 카톡에 안내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 생방송에서 검증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